관객은 칼 맞을 것 같은데. 받고 싶은 생일 선물. 요즘 조금 스케이트보드 좀 관심 있어. 나왔는데? 기숙사가 세 개야? 근데 세 개밖에 안 나오는데 나는? 아예 아닌가 봐. 응, 하얀 애는 아예 아니야. 아. 우와, 나 네 개가 골고루 나왔어. 남피디님 어떤 기숙사일 것 같으세요? 동글벅벅. 그럼 정재현 피디님은요? 네. 왜? 그게 뭐야? 아니, 어느 부분이 웃긴 건지 얘기해 줘요. 그리핀도르가 주인공의 기숙사 아니에요? 맞아요. 걔는 0%예요. 아예 안 나왔어. 아, 조연 인생인가 봐. 나 후풀푸푸? 슬리데리는 뭔가 좀 얍삽하다 이게. 어둡고 차가운. 아 진짜 봐봐. 그렇게 본 거야 나를? 저 그리핀도르 나왔어요. 근데 다 네 개가 비슷하게 나왔어요. 오늘 주인공 때 하나도 없네. TVN의 정종현 PD입니다. 갑자기 말투가 변하네요. 아 네. TVN의 나영석 PD입니다. 오늘 여기 두 분이 초대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? TVN 15주년 기념으로 네, 뭐 기념으로 같이 TVN에서 일하는 사람도 한번 얼굴 좀 보자 네. 뭐 이런 뜻 아닐까? 왜 꼭 두 분이 오셨을까요? 많은 분들이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아는 사람들? 격차가 있지만 예능계의 마이클 조던이시고 저는 그냥 평범한 아, 자꾸 왜 그래요? 데니스 로드맨 정도? 그 정도? 차이가 크지만 이거는 PD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알고 계세요? 완전 알고 있고요. 완전 공감하고 있고요. 사실 짜증이 좀 날 때가 많아요. 저 양반이 또 어디서 돈을 가져와서 저렇게 돈을 쓰시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. 어디서 그렇게 돈을 쓰시는 거예요? 자기 돈 썼다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쁘신 게 아니고 뭐 설마 제 돈을 썼어? TVN 제작비를 쓰는 건데 나 PD님 곡간을 털어서 프로그램 맞는 것 같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돈 많이 쓴다고 하면 허락을 안 해주잖아요. 그게 이제 오케이가 된 게 신기하신 거죠. 그죠? 아니 그게 아니라 기분이 나빴다고요. 어디 가서 이제 물어보면 적당히 둘러대기에 그만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. 사실 대답을 한 적이 많이 있고요.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 정 PD님이 만드시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생각해요. PD라는 직업군에 한해서 그런 천재 같은 이미지가 있으시다라는 말이죠. 백날 그런 소리 들어봤자 아무 쓸데 없습니다. 연봉 많이 받는 게 최고죠. 네, 아유, 제가 좀 받고 있어요. 알쓸신잡을 진짜 좋아했어요. 그게 이제 사실 라피디님이 안 하던 영역처럼 보이고 너무 좀 신선했고 내가 이런 거 좋아했어? 약간 이런 느낌. 인상이라 함은 첫 만나면서 뭐 전기가 통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더 지니어스였던 것 같아요. 그거 테레비에서 보면서 왜 뭐지? 했던 기억이 저는 아직도 좀 생생하고 나라면 절대 시도하지도 않을 거고 만든다고 해도 잘할 자신도 전혀 없고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몰입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에요. 프로그램 지향점에 있어 대척점에 아 최고로 안 맞는 사람이야. 신기라고 찾으라는 게 있어요. 이런 건 근데 네. 정 PD님을 못 이겨요. 왜냐면 정 PD님이 겉보기에는 되게 독창적이고 조직에 반항할 것 같지만 이분이 이제 그 오너의 가게도까지 다 외우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. 다른 거 하나 찾으면 되는 거잖아. 두께가 조금 뭐야? 이런 거 이런 쪽이라 모르겠다. 아 진짜 모르겠어? 잘못 인사한 거 아니야? 어디가 똑같아. 잘했다고? 이거 봐. 에이. 똑같아. 아 여기 끝에가 안 뾰족해요. 아 얘만? 저 그리핀도르 나왔습니다. 저는 확실히 나아졌다고 생각하고요. 이 로고가 기존의 로고보다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보기도 편하고 부드러운 TVN의 인생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고 슬림이 맞았네. 뒤에 순도원이 있어요. TVN 여태까지 해왔 이거는 진짜 이 양반이 잘 맞춰. 이게 제일 이번 거잖아요. 그죠? 그다음에 그 바로 앞이 이건 것 같아.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는 거네. 아 약간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네요. 아시아 넘버원까지는 내가 알고 넘버원 트렌드 리더도 색다른 팀은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거를 했다고? 왜냐면 제가 여기 조이던 지 10년 됐거든요. 그 요 세 개는 저는 모르는 문구예요. 어 이건 거 같아요. 맞지? 반응이 아, 아시아 넘버원 이거 두 개가 바뀐 것 같다. 이렇게? 아니야 이건가?
나는 이게 분명히 처음엔 즐거우면 TVN이었는데 넘버원 K 컨텐츠 채널에 뒤늦게 끼어들어왔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아니 제가 볼 때는 K 컨텐츠 이거 꼭 넣어 그래, 나 그렇지. 먼저 위에서 내려왔어 아니 내려왔는데 뒤늦게 내려왔어 아니야 내가 예상했어 즐거우면 TVN하고 분명히 넘버원 K 컨텐츠 채널이 작게 올라갔을 거야 올렸더니 빠꾸를 맞은 거야 아니 뭐 K 컨텐츠가 그렇게 작게 보여가지고 막 크게 대처 넘버원 K 컨텐츠 채널 즐거우면 TVN 겨울 야외 촬영 대 여름 밀실 촬영 당연히 여름 실내 당연히 겨울 야외가 낫지 않아요? 아니 아 그래요? 출연자 때문에 겨울이 더 나을 수 있어 갑자기 출연자 생각하는 척은 왜 하세요? 아니 왜냐면 이게 흉해지니까 출연진이 연락이 두절된 거 촬영한 원본이 유실된 거 이게 못하더라고 당연히 원본이 없어지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아니 그 출연자 없이도 그냥 녹화 진행하시더라고 보면은 아니 네, 오겠죠 오겠지 지금 어디 가 아니 오는 거보다 그냥 그때 뭔가 해결할 수가 있는데 원본 없어지면 네 그쵸 그건 답이 없죠 BGM 안 넣기 대 자막 안 넣기 BGM 안 넣기 BGM 안 넣는 게 더 어렵죠 자막은 요즘도 안 넣는 거를 먼저 고려를 해요 항상 자꾸 빼보는 시도를 자꾸 해보려고 하고 근데 BGM도 좀 그런데 BGM이 더 힘들더라고 작가 없이 촬영하기, 작가가 촬영하기. 어느 게 낫냐고? 저는 작가가 자주 촬영해요. 이효정 작가한테 카메라 주어진 비고 네가 좀 찍어오라고 한 적도 되게 많아요. 당연히 나 없는 촬영. 왜냐하면 작가 없으면 내가 힘든데 내가 없으면 작가들이 힘들기 때문에. 대탈출 멤버로 삼시세끼 찍기, 신서유기 멤버로 대탈출 찍기 중 뭐가 더 시청률이 잘 나올까요? 둘 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. 신서유기 자체가 시청률 높잖아요.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는 저희 멤버가 더 좋거든요. 더 막 가능성이 있는 애들인데 제가 너무 뭐. 저 애들도 가능성 엄청나요. 아니 이미 다 만개했잖아요. 신서유기 만개했잖아요. 만개라니요. 그 안에서 포텐츄를 끄집어내는 게 PD의 역할인데. 아니 근데 신서유기 가면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래 웃기게 할 수 있을까? 약간 이런 건 있는데. 걱정하지 마세요. 편하게 하면 되겠네. 얼마나 안 만나. 산 대 바다. 하나 둘 셋. 바다. 긴바지 운동화 대 슬리퍼 하나 둘 셋 운동화 뭐야 천생 연분이었어 뭐야 뭐지 커피 대 에너지 드링크 하나 둘 셋 커피 결혼해야 돼 아 왜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지 몰랐네요 까나리 대 생크림 하나 둘 셋 생크림 무인도 대 밀실 하나 둘 셋 무인도 출연진 대 세트 하나 둘 셋 세트 그게 뭐야 출연진 대 세트가 뭐가 중요하냐 이해를 못했어 티빙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 자기가 보시는 분들한테도 한마디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장난칠 때 장난치는 거고 중요한 부분에서는 애사심을 꼭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K-컨텐츠 저런 사소한 트랙에 우리 15년 20년 우린 안 넘어가요 문제를 내줘서 고맙죠 이런